클래스 정치학 박사. 월킹. 멋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분들. 유명인 분들이랑 인터뷰를 그 그렇지. 많이 너무 많이 봤어. 어떤 유명한? 어떤 유명한? 오바마 됐었지.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랑도 했어. 진짜? 어? 아니 그럼 한국에서 백분 토론도 진행했었잖아. 아니야. 그렇지. 백분 토론. 저 그때 그. 아 진짜.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 교수님도 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하고도 했고. 근데 지훈아 나는 보면 너무 부러운 게 사실 영어 해야 하는 사실 좀 뭐 공부하면 또 할 수 있잖아. 근데 인터뷰는 좀 또 다른 스킬 아니야? 그치. 영어랑 또 다르지? 미국 사람보다 영어 더 잘해?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유창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대화를 이끄는 화법이.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미국에 살곤 한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산 거였거든. 그러니까 발음도 다르고. 맞아. 그리고 대학은 어디 나왔어 한국에서? 와이대. 아 그렇구나. 이거 짜여져 있는 거 아니야? 대본이다 대본. 아 이거 대본이야. 대본이야 대본이. 왜냐면 드라마 그랬을 때 그때 고정으로 계속했을 텐데. 훌륭한 사람들이 다 이래. 아 근데 대단한 분들과 1대1 인터뷰 많이 했잖아. 섭외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직접 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하겠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쪽에서 하겠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 더 많아. 왜냐면은 이제 특히나 정치인 같은 사람들은 이제 딱딱하잖아 느낌이. 나는 본인이 좀 더 인간적이고 굉장히 가까이 가고 싶고 뭐 이런 거를 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끊지 않고 20분 동안 인터뷰를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게 요새는 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선호하고 근데 이분들이랑 하면은 너무 힘들어. 왜? 일단은 주는 시간이 되게 짧아.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 30분만 딱 줬어. How you felt at that moment? Like, you know, you have to put your natural interest before your moral standard. Yeah, no, I think it's a great question. I was able to serve for 8 year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lways felt as if I was able to maintain my own personal integrity and moral standards. 근데 그게 나가는 프로그램이 원래 러닝 타임이 50분짜리야. 그러니까 30분을 편집이 거의 하나도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 20분은 어떻게 자료? 20분은 그냥 우리끼리 보고서 얘기하고 이런 아니면 저런 리액션 넣겠지. 어? 이거 계속해서 막 잘해서 나와서 그런 걸로. 그치. 아니 그럼 거기서는 뭐 편집해달라고 뭐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거 없겠다. 사실은 질문 같은 거를 미리 조율 조금은 하기는 해. 그런데 하다 보면은 다른 질문을 살짝 던지지. 그러면은 그치. 대답을 해줘. 그래도. Friday.